필수인 3번에 이거 그냥 하나 웬만하면 좀 되도록 해주려고 할게. 3번에 1번 보면은 로그 3에 27 루트 3 있죠. 얘도 계산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사람마다 또 조금씩 다를 건데 27은 3의 몇 제곱이야? 3제곱. 이건 기가 막히네. 야 그럼 루트 3은? 2분의 1제곱이지. 이것도 기가 막힌데? 야, 그럼 얘는 결국에 진수만 따로 계산하면 3의 몇 제곱이야? 2분의 7. 2분의 7이지. 그럼 로그 3의 3의 2분의 7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되나? 2분의 7 곱하기 로그 3의 3인데 결국 얘는 얼마니까? 예. 1이니까 그냥 2분의 7. 계산 이렇게들 다들 했어? 어 그래. 뭐 아니면은 이거를 이래도 상관없다고. 로그 3의 27 더하기 로그 3의 루트 3 이렇게 따로 계산해도 돼? 알았니? 왜냐면 진수에서 곱한 거는 로그 두 개 함으로 쪼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니까? 얘 3이죠. 얘는 얼마? 2분의 1이니까. 그래 이거 단순 계산이에요? 2번 빨리 하자. 그래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로그 3분의 1의 루트 3인데 얘도 하나씩 로그 3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승이지.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이라며.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은 바깥으로 나가면 어디로 나가? 분모로 나가지. 근데 어차피 분모의 마이너스 1은 전체 마이너스 1이랑 똑같잖아.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냐?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야. 어. 필수인지 4번엔 3번하고 4번만 할게. 알겠어? 어차피 다 같은 맥락의 문제라. 아 맞아. 아 잠시만. 필수인지 4번에 3번 필수인지 4번에 3번 보면 로그 3에 2 마이너스 2 로그 3에 6 더하기 2 로그 3에 루트 18 여기까지 맞죠? 이거 다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한 번에 계산해도 돼. 어차피 밑이 어때? 다? 똑같잖아. 자 그럼 로그 3에 이제 하나씩 해야 돼. 근데 연산할 때 핵심은 여기 지금 막 개수가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개수가 또 2 있잖아. 이런 거 다 없애줘야 돼. 개수 다 1로 맞춰줘야 되거든. 일단 얘는 2 맞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2만 이쪽으로 올릴게. 2만 됐어?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36. 36인데 로그 뺐잖아. 그럼 얘 어디로 가야 돼? 나눠줘야 되지.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2는 또 이쪽으로 올려줘. 그럼 얘 뭐 돼?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18 되는 거 맞죠? 더했으니까 곱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결국 진수 얼마인데? 1. 그럼 얘 얼마? 0. 너네 잘한다? 너네 잘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또 마찬가지로 4번도 똑같죠? 로그 10에 4분의 1 마이너스 로그 10에 9 그다음 마이너스 2 로그 3분의 5 아 10에 3분의 5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얘도 한꺼번에 다 계산해주면 되지? 일단은 여기 하나씩 로그 10에 4분의 1 그쵸? 마이너스 9니까 결국 뭐 하면 돼? 9를? 나눠줘야 되지. 이렇게 곱하기 9분의 1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괜찮죠? 그 다음 얘도 얘 지금 제곱하면은 이거니까 얘가 지금 9분의 25잖아. 근데 얘를 뺐으니까 뭐 해줘야 돼? 그 지금 25분의? 그 뭐 이렇게 했니? 맞아? 그럼 이 결국 얘 계산해주면 얘 날아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 로그 10에 100분의 1 그치? 100분의 1인데 100분의 1은 10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승이죠? 네. 그럼 얘 또 바깥으로 나가면 로그 10에 10만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정답이라고. 답은 필수죠. 이거 로그는 계산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필수의 5번은 뭐뭐뭐 해줘야 되냐?
아, 웬만한 건 다 해야 되겠네. 봅시다.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2, 7의 4 곱하기 로그 16의 9 더하기 로그 32의 81 여기까지 맞죠? 계속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일단 지금 왼쪽에 있는 로그는 밑을 다 얼마로 맞출 수 있어? 3. 3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27도 3의 거듭제곱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얘는 밑을 얼마로 맞출 수 있어? 2로 맞출 수 있지.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얘 로그 3의 2고 얘는 로그 3의 세제곱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렇죠? 야 그럼 여기는 3이랑 여기는 2는 바깥으로 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나가? 3분의 2로 나갈 거 아니야. 야 그럼 생각해봐. 로그 3의 2가 있고 얘 로그 3의 2인데 개수가 3분의 2지. 그럼 둘이 더하면 3분의 얼마? 3분의 5 로그 3의 2인 것까지 괜찮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니? 에다가 곱하기 여기도 다 같은 맥락으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로그 2의 4제곱에 그쵸? 네. 3의 3제곱 더하기 로그 2의 5제곱 그 다음 3의 4제곱 됐죠? 그럼 얘 로그 2의 3인데 개수가 얼마 나가? 4분의 2 즉 2분의 1 나가지. 네.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나가? 5분의 4 나가고 전부 다 로그 얼마로 묶여? 2의 3으로 묶이는 거 맞지? 네.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얘는 얼마냐? 얘 10분의 5고 얘 10분의 8인 가? 그러면 10분의 13? 있을 때 얘랑 곱하면 뭐 돼? 1 되지. 왜냐면 둘이 뭐니까? 그 역수 관계니까. 아니면 뭐 밑변환 공식 썼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 곱하기 얘만 남는 거잖아. 뭐 6분의 13? 뭐 이런 게 정답인가? 다음. 실시즈 5번의 2번이랑 5번의 3번은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5번의 3번을 해줄게요. 똑같은 필시즈 5번의 3번 보면은 8의 로그 2의 3 마이너스 9의 로그 3의 루트 10 됐죠? 그때 여러분들 지금 얘 있지 얘 얘 2의 몇 제곱이야? 3제곱. 얘 2의 3제곱이지. 그럼 사실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 2의 3제곱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3이랑 얘는 어떻게 돼? 지수 법칙 때문에 곱해지는 거 맞지? 그럼 2의 3로그 2의 3인데 이거 이제 성질 쓰려면 이거지. 밑이랑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랑 같으면 진수 뽑아내잖아. 여기서 이 3은 어떻게 처리해? 위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 맞지? 그래야 2의 로그 2의 얘는 얼마? 27이잖아.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계산한 게 뭔데? 27. 그래 얘가 27이라고 27 맞죠? 얘도 똑같죠? 결국에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면 이렇게 곱해질 거고 또 이 2는 여기로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또 얼마니까 이제? 10이잖아 10 27에서 10 갖다 빼주면 된다고. 그쵸? 그 다음에 필수이즈 5번에 4번 있지. 5번에 4번은 다 곱하면 뭐 나와 이거? 1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뭐 로그 2의 3 로그 3의 5 로그 5의 2 그쵸? 여기서 딴짓 안 해도 그냥 밑변환 공식 썼다고 쳐도 얘랑 날라가고 얘랑 날라가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굳이 만약에 내가 밑변환 공식 쓰고 싶으면은 그냥 밑을 아무거나로 맞추면 돼. 뭐 7 이런 것도 괜찮고 뭐 로그 7의 2분의 얘도 로그 7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로그 7의 3분의 로그 7의 5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죠? 계산하면 1 나온다. 좋아. 필수지. 아 이거 또 새 거 가져와야 되네.
필수이지 6번은 로그 2x 2 로그 4의 y 문제를 쉽게 줬구나. 3 로그 8의 z가 얼마? 1? 그때 문제가 2에 x승에 y승에 z승이면은 x, y, z승 얘기하는 거 맞죠? 셋 다 곱한 거? 여기까지 맞지? 네. 그때 여러분들 4는 2의 몇 제곱? 제곱. 2의 제곱이잖아. 그럼 2의 제곱이면은 이 2는 또 어떻게 나가? 분모로 나가지. 그럼 이 2랑 이 2랑 어떻게 돼? 말아가는 거 맞지? 이렇게 맞니? 같은 이유로 여기도 8이잖아. 8은 2의 세제곱인데 밑에 지수는 분모로 간다고. 그래서 이게 날아간다고 이렇게. 맞죠? 그럼 전부 다 밑이 얼마로 똑같아? 2로 똑같지? 그럼 여기 좌변 정리하면 결국 뭐냐? 로그 2의 뭐야? 그치? 진수 안에서 곱할 거니까 이게 얼마라고? 1? 그럼 여기서 이 2를 이쪽으로 치우면 돼. 그럼 x, y, z는? 로그의 밑은 밑으로 이동하면 지수의 밑으로 이동하는 거야. 2야 2. 얘가 2라고. 그럼 정답 얼마? 4의 2제곱이니까. 너네 잘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그 다음 필수이지 7번이 좋아합시다. 엄마. 필수이지 7번은 2번 하면 될 것 같다. 얘가 A고 얘가 B래. 근데 문제가 로그 42에 56을 A랑 B로 나타내래. 맞아? 그때 여러분들 A랑 B는 둘 다 밑을 뭐로 하는 로그야? 2로 하는 로그지. 근데 얘 자체를 밑을 2로 하는 로그, 즉 A랑 B로 나타내라 그랬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밑분한 공식을 써줄 거야. 그럼 로그 2의 42분의 맞지? 로그 2의 56. 56. 여기서 밑배당 공식 쓸 때 밑을 내가 굳이 2로 할 필요 없잖아. 5나 뭐 3이나 7이나 다 상관없지. 근데 굳이 2로 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니까? 그래, A랑 B로 나타내려면 밑을 2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이라고 그냥. 그치? 그 상태에서 얘는 이제 뭐 하면 돼? 다 분해를 해주면 되는 거 맞죠? 42는 뭐 할까? 2 곱하기 3 곱하기 7인가? 됐나? 그리고 56은 2의 몇 제곱? 3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진수에서 곱한 거는 다 더하기로 쪼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 이거 맞아?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7 맞아? 네. 익숙해지면 곱하기 형태만 돼 있어도 1 더하기 A 더하기 B 알아서 할 거라고 너네가. 지금은 아직 처음이니까 내가 일일이 더해서 표현해 줄 테니까 보시고. 그럼 여기 분자도 마찬가지지. 로그 2의 2의 3제곱 더하기 로그 2의 뭐로 쪼개고 7로 쪼개시고. 맞죠? 그럼 얘는 얼마니까? 3. 3이고 얘는 얼마야? B. B잖아. 그럼 끝났네. 1 더하기 A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쪼개면 된다고 했어. 다음 눈에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한 두세 배 잘하는 것 같은데? 필수이지 8번. 아 오케이. 필수이지 8번은 10의 X승은 A, 10의 Y승은 10의 z승은 c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그때 다음을 x, y, z로 나타내래. 예를 들어서 2번 이런 거 할까? 2번 뭐야? 로그 a, b의 c제곱 맞죠? 네. 그럼 얘는 이제 또 뭐 해줘야 돼? 구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어떻게 구했어 이거? 그냥 a, b 직접 집어넣어서 구했니 이거? 뭐 그래도 상관은 없고 a가 얼마라고? 10에? x승이고 b는 10의 y승이잖아. 그럼 a, b는 이거 맞아? 로그 10에 둘이 곱한 거면 x 플러스 y. 동의하니 지금? a랑 b랑 곱했으니까. 그럼 c제곱은 얘는 10에 2z. 2z잖아 맞아? 그럼 또 얘 바깥으로 나가고 얘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y분의
이젝트에 원래 로그 10에 10 남는 거 알지? 근데 로그 10에 10이 얼마니까? 1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 맞아? 괜찮니? 뭐 아니면 이래 쓸 수도 있어. 여기서 뭐 하면 돼? 밑배당 공식으로 푼 사람도 있겠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x가 뭐야? 로그 10의 a고 그쵸? 여기서 또 y는 로그 10의 b, z는 로그 10의 c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 로그 AB의 C제곱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그럼 이제 이거를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어떻게? 밑배당 공식 써가지고 로그 10의 AB. 그치? 로그 10의 AB분에 로그 10의 C제곱이니까 2로그 10의 C 이렇게 할까? 그럼 여기서 얘 또 뭐 하면 돼? 둘이 더하기로 쪼개야 되죠? 됐니? 여긴 똑같지? 2로그 10의 C 그치? 그럼 얘가 뭐니까? 얘 Z고 얘 X고 얘 Y니까 당연히 똑같은 값 나올 거야. 편한 대로 풀면 되는데 어쨌건 정확히 푸는 건 중요하다. 확인 체크도 오늘 질문 받아주세요. 뭐 오늘 필요하면 질문 받아줄게. 확인 체크도 필수이지. 9번은 25의 x승은 4의 y승은 10. 여기서 뭐 구하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사실 이거 지수로 풀어도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로그로 문제 풀어보는 거야. 그냥 사실 지수로 푸는 게 100배 쉬워. 여기서 x분의 1 구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자. 25의 x승은 10이지. 그럼 이건가? x는 로그 몇에 몇? 25의 10. 25의 10? 좋아. 그 다음 여기서 또 마찬가지지. y는 로그 4의 10. 맞아? 근데 지금 얘랑 얘는 얘를 뭐 하는 거야? 역수치한 거지. 그럼 x분의 1은 로그 10이 로그 10이. 그래. 위치랑 진수 뭐 바꾸면 돼? 위치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y분의 1은 로그 10의 4. 그럼 둘이 더하면 로그 10의 100이니까 2가 정답이라고. 2. 그쵸? 다음 필수 이제 10번. 문제가 x의 뭐 마이너스 5x 플러스 5가 0일 때 얘 두 근이 뭐? 알파랑 베타? 그때 A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래. 알파가 베타보다 크네? 어쨌건 A는 양수인가 보네. 그래서 문제가 로그 A의 알파 더하기 로그 A의 베타 얘를 구하래 나보고. 맞죠? 얘 굉장히 간단하네. 그럼 얘 일단 밑이 똑같잖아. 더했으니까 진수에서 곱하겠지. 그럼 로그 A에 뭐야? A, 알파, 뭐 알파 베타 하면 되는 거 맞아? 근데 알파 베타 얼마야? 알파 베타 5죠. 5. 얘는 5고요 A는 얘래. 얘 맞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지? 5. 5지. 근각의 소외각에 쓰면 되니까 알파 베타도 얼마고? 5. 5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사실 얘보다는 얘의 제곱 구하는 게 더 쉽잖아. 얘 제곱은 얘 제곱한 다음에 얘 몇 배에서 빼? 네 배. 네 배에서 빼야 되지. 그래야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 제곱하면 25고 얘 네 배에서 빼면 얼마 남아? 5. 5 남죠. 5.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만 붙어온대. 양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크네. 맞아? 그래서 어쨌거나 A가 얼마 나온다? 여튼 5가 나온다. 사실 A가 밑에 있는 거라 음수가 나와도 사실 문제 있어. 알겠니?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얘는 5에 2분의 1승인데 2분의 1이 분모에 있잖아. 이거 법문수 계산하면 얼마? 2로 계산해줘야 되겠지. 괜찮니? 얘들아 필수이지. 11번은 어차피 그 대수관계 계산만 하는 거라 얘는 제낄게. 야 필수이지. 12번은 저번에 했는데 이거 할만 했냐? 얘들아 그 쌤 얘기 들어봐봐. 개념관리 숙제 내가 몇 페이지까지 냈지? 41 41페이지까지 냈니? 네. 얘들아 그 이렇게 합시다.
개념을 다른 거 말고 36페이지 있지.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문인 거 있어? 개념을 안에서 질문인 거. 네, 그 있어. 어, 번호 얘기해 주면 돼. 47번이요. 47번. 또 질문인 거 있니? 47 말고 또 질문. 42번에. 42번에. 23번. 23번. 어, 그래. 헷갈릴 수 있어, 이거. 또. 44번. 또. 일단 이 정도 해주면 되나? 얘들아, 42번에 2, 3번? 먼저 해보자. 42번에 2번은,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게 아닌가. A제곱 곱하기 B세제곱이 얼마래? 1이래. 그때 로그 A에 A 세제곱 곱하기 B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써도 되니? 더하기 로그 A의 B제곱을 일단 쪼갤게.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고 일단? 얘 얼마야? 얘 3이죠? 그치? 그 다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야, A제곱 곱하기 B세제곱이 1이잖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B세제곱은 A제곱분의 1이지. 그러니까 A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얘기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2제곱. 뭔 소리냐면 결국에 B도 A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또 차수로 양쪽 깎아도 돼. 어! 그럼 여기서 B제곱이잖아, B제곱. 네. 그럼 B제곱 만들려면 양쪽 몇으로 나눠? 일단? 3으로 나누시고? 얼마씩 곱해? 2. 2씩 곱해. 그럼 결국에 얘는 A의 마이너스 3분의 4승일 거 아니야. 그럼 얘 또 앞으로 내려가죠? 그럼 결국에 얘가 얼마라고? 그냥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둘이 계산해서 뭐 3분의 5 뭐 이런 거겠지? 아... 그쵸? 곱하기 로그 루트 15에 a가 얼마래? a 6이래. 그때 a 값을 구하시오. 맞죠? 그래? 그럼 여러분들 해봅시다. 일단 이거 먼저 하자. 4는 2의 제곱이잖아. 지금 따라와. 2 제곱인데 그 2는 분모로 가지. 그럼 얘 사라지잖아. 그럼 얘 사라지고 여기 뭐로 바꾸면 돼? 2로 바꾸면 되겠다. 잘하네. 그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건 로그 2에 15죠. 곱하기 로그 루트 15에 a. 얘가 지금 6이 되잖아. 맞아? 그럼 질문인데, 야, 얘랑 약분할 수 있냐? 이렇게? 약분해서 값 계산할 수 있어? 안 되죠. 당연한데 그 빼야죠. 15에 2분의 1승으로. 그치, 2분의 1승 빼서 결국에 계산할 수 있다고.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게? 밑변화 공식 때문에 가능한 거지. 왜냐면은 지금 뭐 하겠냐. 따라 한 봐. 밑을 10으로 맞출게. 네. 곱하기. 얘는 로그 10에 루트 15잖아. 네. 그쵸? 루트 15는 그냥 이렇게 하자. 15에 몇 승? 2분의 1. 2분의 1승. 그럼 여기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자고. 이거 분의 로그 10에 a. 얘가 얼마? 6.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로그 얘랑 날리겠다고. 맞아? 물론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여기서 얘랑 날린 다음에 여기 2분의 1승만 잘 살려놓으면 되지. 근데 분모에 2분의 1이니까 사실 전체 곱하기 얼마야? 2. 곱하기 2랑 같죠? 이 분모에 2분의 1은 곱하기 2랑 같다고.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2랑 이 6이랑 날려주면 여기 얼마 남지? 3. 3 남지. 그 다음 좌변마저 정리해. 로그 10에 2분의 로그 10에 A잖아. 그럼 로그? 로그 2에 A. 그치, 2에 A만 남는 거 맞죠? 네. 그럼 A는 얼마야? 2 이쪽으로 치우면 2의 3승이니까 8이 정답이라고. 8. 알겠어. 로그는 연산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 이제 알 것 같아 하는 순간이 좀 와. 어?
그 고비만 잘 넘겨주면은 할만해. 진짜 할만해. 아, 그 다음 몇 번이라 했더라? 44번이라고 했다. 맞아. 어? 44번은 얘도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로그 3의 a가 x고요. 로그 3의 b는 y잖아. 그 다음 문제가 오른쪽에 있는 로그 보면은 로그 a의 세제곱의 4제곱근 a의 세제곱 b. 얘를 뭐로 나타내? x랑 y로 나타내래. 그럼 결국에 느낌은 이거 아니야? a랑 b를 x랑 y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a랑 b는 x랑 y로 나타내죠? 있잖아. 그럼 a는 뭐야? a는 뭐야? a는 3의 x. 그래, 3의 x는 로그의 위치 이동할 때는 지수의 위치로 만나 있어. 3의 x는 맞지? 얘 똑같죠? 그럼 b는요? 3의 y는 이걸 다 여기다 집어 넣는다고 상상해봐. 그럼 밑도 진수도 밑이 전부 다 뭘로 통일돼? 3으로 통일되잖아. 잘하네. 그럼 로그. 자, a 세제곱 하면 3의 몇 제곱? 3의 3x 승. 따라오고 있지? 그럼 이거 있잖아. 4제곱근은 전체 몇 승이랑 같아? 4분의 1 승이랑 같은 거니까 재료도차. 그 다음에 a 세제곱도 똑같은 거 있잖아. 3의 3x 승. 곱했지? 네. 곱했는데 어차피 b도 a도 그래 밑이 3으로 똑같잖아. 그래 더하기 뭐라 하면 돼? y 뭐 이 정도 해주면 되나? 괜찮니? 그럼 이 4분의 1은 어차피 앞에 개수로 나갈 수 있잖아. 4분의 1 이렇게. 그럼 정리? 4분의 1 곱하기 얘 어디로 간다? 그치, 분모로 간다. 얘 어디로 가? 어, 분자로 간다.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되네. 그럼 12x분의 뭐 3x 플러스 y 뭐 이런 거. 나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아니 널 로그 지금 연산하는 건 지금 따라오고 있어? 못 따라오고 있네. 따라오고 있어? 내 너한테 질문 시켜봐야 되겠다. 아, 그건 아니야? 뭐 같은 거? 얘들아 47번 봐. 47번 질문 맞죠? 네. 얘들아 47번 보면은 지금 2차만 거식의 두 실근이 로그 10의 알파랑 로그 10의 베타래. 맞아? 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차만 거식 쓰진 않을게. 로그 10의 알파랑 로그 10의 베타 있지? 둘이 더한 거 얼마? 로그 10. 5. 그쵸? 5죠? 그 다음에 로그 10의 알파랑 로그 10의 베타 있지? 네. 곱한 건 얼마야? 3. 3이죠? 근데 문제가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잖아. 네.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로그에 대한 정보들 딱 보면은 밑이 다 얼마로? 10.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10. 그래 10으로 밑변한 방식 써줘야 된다고. 로그 10의 알파분의 로그 10의 베타 더하기 여기도 로그 10의 베타분의 로그 10의 알파 하면은 이거 통분해주고 싶잖아. 소분해주면 이제 곱셀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풀 수 있겠지. 결과적으로 통분하면 둘이 곱한 거랑 제곱의 합인 거니까 맞죠? 뭐 이후로는 알아서 이거 해결하세요. 그래도 칠판에 다 적혀 있는 거니까. 아, 기운이 너무 좋았어. 얘들아 로그 RQM 이거 아마 그래도 좀 힘겹긴 했을 건데 그래도 이거 질문 받을 것도 해야지. 잠시만 분필 하나만 내 수학 원이 이제 적당히 중반쯤으로 접어들면 되게 재밌어. 재밌는데 좀 스트레스 좀 받긴 할 거야. 이게
자, 일단 여러분들 로그 RPM 20페이지 맞습니까? 20페이지 질문해봐라 한번. 20페이지는 또 할 만했어? 20페이지 괜찮아. 이거 질문 안 하고 그냥 버티려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아, 알았어. 21페이지는? 그래. 22는? 도 괜찮았니? 71? 좋아 얘들아 171번 한번 봐봐. 그 밑바닥 넘으신 문제는 또 계속 봐줘야 돼 이게. 자, 171번 보면은 로그 7에 2가 얼마다? A다. 로그 7에 3은 얼마다? B다. 근데 문제가 로그 12에 그러니까 로그 12에 루트 24 맞아? 그럼 이러면 되나? 로그 12에 루트 24니까 앞에 2분의 1 빼는 거 괜찮아? 20 루트가 2분의 1승이니까 맞아? 그 다음 얘를 이제 이렇게 쪼개자. 2분의 1에 로그 24 있죠? 얘를 12 곱하기 얼마로? 2로 우선 쪼개. 괜찮지? 물론 사람 마음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 얘 얼마니까 어차피 맨 1이니까 그쵸? 그럼 정리.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여기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 즉 밑을 7로 밑변환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로그 7에 12분의 로그 7에 2인데 로그 7에 2는 어차피 얼마고? A죠. 그럼 이 A라고 먼저 적자. A 됐지? 그 다음 12도 소인수분 해야 되지? 얘는 2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얘 쪼갠다고 생각해봐. 로그 7에 2제곱이거든? 그럼 로그 7에 2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두 개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 이거 맞니?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자 봐봐 이만큼 있지. 로그 7에 2제곱 얘는 몇 A? 2A 더하기 왜냐면 곱한 거는 더하기로 쪼개니까 그 다음 얼마? B. 어 B 분의 A 이거 다 통분해서 정답 골라주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그냥 높아지게 하는 얘기인데 너네 173번 있지? 173번은 그 밑에 문제야. 이거 밑에 문제인데 이거 그냥 지금 한번 조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데 얘는 문제가 하나 있어. 173번이 뭐가 문제임? 밑이 안 맞는 거? 맞아, 밑이 안 맞아. 이거 한번 지금 좀 풀어볼래? 한 1, 2분 줄 테니까 173번 한번 풀어봐. 포기하지 마세요. 응?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특강 시작하네. 맞습니까? 173은 문제만 먼저 적을게. 시간 남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좀 풀고 있어봐. 어차피 이거 다 숙제인 게. 핵심은 밑을 맞춰야 되는 거야, 당연히.
수원이 뭐 하냐? 야 아닌 거 같아. 아니 어떻게 부르고 있었어? 아니 그거 봐봐.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이상한 거 같아. 아니 이상한 거 어때? 쌤이 보고 교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으악! 필사적으로 가리고 있어. 초등학생이야. 뭐 어때? 어? 득도했습니다. 득도했어? 여러분들 갈피를 못 잡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만, 어차피 사실 시작만 알려주면 끝나는 건데 크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알았니? 첫 번째는 잘 봐. 얘랑 얘를 딱 봤을 때 이미 공통인 숫자가 하나 있어. 얼마지? 오. 5잖아. 그러면은 얘를 있잖아 이렇게 바꾸는 거야. 로그 5의 2가 얼마야 그럼? A분의 1. 그치. 이렇게 해서 밑을 5로 하는 로그로 맞춘다. 이게 방법 1. 오케이? 방법 2는 뭐냐면 밑을 2로 맞추는 거야. 어떻게 맞추냐? 로그 2에 5는 A잖아.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뭐해? 곱해. 둘이 곱해. 둘이 곱하면 얘랑 얘 어떻게 된다고? 날아간다고. 밑변환 공식 때문에 얘랑 얘랑 약분된다고요. 이거 뭐 할 때마다 이거 해줘야 돼? 어? 로그 K에 2분의 어? 로그 K에 5 곱하기 로그 K에 5분의 이거 뭐 할 때마다 해줄까? 그래 모르면 해줘야지. 둘이 곱하면 이제 이거랑 이거랑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이게 약간 밑은 살짝 분모 느낌? 진수는 약간 분자 느낌. 뭔지 알지? 그게 딱 보여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얘랑 얘랑 날아간다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만 남아? 로그 2에 3만 남지. 그래서 로그 2에 5가 A고 로그 2에 3은 뭐다? A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방법으로 밑을 5로 하는 로그로 갔으면은 밑을 5로 바꿔주시고 밑을 2로 하는 로그로 갔으면 밑을 2로 하면 돼. 당연한데 통분하고 나면 정답은 당연히 똑같이 나와. 알았어? 당연히 똑같이 나온다니. 일단 뭐예요? B분의 2A 플러스 2AB 플러스 A 1 플러스 AB 분의 2AB 플러스 A. 오. 뭐 통분하면 똑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 통분해봐봐. 알았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잘 봐. 밑을 5로 하자. 밑을 5로.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로그 5에 6이니까 얼마?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쪼개야 되죠. 이거 분해. 얘 45니까 로그 5에 5. 이게 지금 5 곱하기 9 해야 되잖아. 그럼 더하기 로그 5에 3에 제곱인데 얘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뭐라고 지금? A분의 1이라고. 맞아? 얘 얼마라고? B. 얘 얼마라고? 1. 따라오고 있지. 더하기 몇 B? 2B. 통분해 주려면 분자 분모에 얼마 곱해? A 곱하면 되지. A. A 곱해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AB. 분해. A 플러스 2AB. 그래. 이렇게 된다고. 근데 밑을 2로 하는 로그로 했다. 그럼 바로 나와 얘가. 울지 마. 어? 잘하고 있어. 23페이지 질문이 잘하고 23. 176. 176번? 그래, 176번. 우리 승환아 자신감을 가져. 우리 승환이가 고개를 떨군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하네 오늘. 왜 그래? 자신감을 잃었어? 너무 많은 것 같아. 얘는 진짜 한 로그 계산만 한 3, 4시간 해봐 붙잡고 그러면은 으악! 하고 알게 돼 진짜. 근데 사실 얘는 지수로 푸는 게 훨씬 쉬워. 지수로 푸는 게. 그치만 지금 얘 로그 파트니까 굳이 로그로 풀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 X는 로그 108에 27 따라오고 있지. 그 다음 여기도 또 4 이쪽으로 옮겨. Y는 로그 4에 81.
여기서 문제가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잖아. 그럼 여기서 27은 3의 몇 제곱? 3의 세제곱이지. 그럼 따라와봐. 이 3의 원래 3승, 여기 3승인데 이 3 어디로 가? 개수로 가지. 그거 이쪽으로 나눠버려. 괜찮지? 여기도 3의 4승이잖아. 3의 4승인데 4가 원래 개수로 나가지. 그걸 여기로 나눌 거라고. 그래야 x분의 3, y분의 4 만들 거 아니야. 맞지? 이 다음 뭐 해주면 돼? 각각 역수 취하면 되죠? 그럼 로그 3의 108. 얘도 역수 취해. y분의 4는 로그 3의 4. 둘이 뭐하라고? 갖다가 빼라고. 얘 제 빼.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진수 안에서 뭐 하면 돼? 나눠주면 되지. 그럼 108에 4로 나누면 얼마야? 27인가? 27? 계산은 얼마? 3이 정답이겠다. 됐니? 그래. 또 질문인 거 있어? 23페이지. 얘들아, 진짜 로그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진짜야! 걱정하지 마! 금방 들어! 왜 과도 너무 어려웠어? 괜찮아 이제? 하나도 안 괜찮아? 얘들아 진짜 로그 도저히 모르겠는 사람들아, 집 가서 오늘 밤새 로그만 계산해. 그러면 갑자기 알게 돼. 아! 아! 이거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답지 옆에 펴놓고 이건 왜 이렇게 되지? 저건 왜 저렇게 되지? 하면서 공부해도 괜찮아. 연산 연습은 그래. 연산은 어려워. 그래 연산은 덧셈 뺄셈 할 때도 똑같단 말이야.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시면 돼요. 내가 장담하는데 2시간 이내에 괜찮아져. 진짜 내가 오늘 로그 부셔야겠다. 딱 앉아서 2시간 계산해요. 여러분들 24페이지 질문이잖아. 24. 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아 일단 알겠습니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얘들아 이거 다 풀진 않을 거고 쌤이 짚어주는 몇 개만 알았어? 이건 일단 지수야. 지수 로그 아니야. 일단 지수. 쌤이 짚어주는 것만 풀 거야. 알겠어? 자. 이거 굉장히 얘는 난이도가 좀 낮은 턱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시간 많이 들이진 않을 거고요. 아, 어디 계산하냐? 4번, 5번, 6번 일단 넘겨서 100% 됐고 9번, 10번 5문제 10분 줄게. 4, 5, 6, 90 알았어? 칠판에 번호적으로 줄게. 4, 5, 6, 90이야? 뭐 별거 아닌데 다 맞춘 사람은 칭찬권 5개 더 줄게. 알겠지? 희승아. 네? 쌤이 일요일날 몸 이상하다 그랬잖아. 네. 그날 열 39도까지 올라갔어. 아 진짜로? 다음날 주사 맞고 수업 왔었고 어제. 네. 지금은 열 내리긴 했는데 죽을 뻔했다 그날 밤에 진짜. 하면서 식은땀 뻘뻘 흘리고. 어? 저 휴가 내셔야 되는 거니? 원장님도 어제 쉬라고 하셨는데 주사 맞고 수업하겠다고 해서 수업 왔어 어제. 어떻게 빠지냐 수업을. 어? 누가 가르칠 건데 그거.
얘들아 4번의 정답 마이너스 8이야 5번에 3 6번에 6 9번에 2분의 1 10번에 1번 다 맞춘 사람 여러분들 얼른 질문 받자 4, 5, 6번 중에 질문인 거 있어? 얘들아 특히 6번 같은 경우는 뭐 제곱근, 내제곱근, 짝수제곱근은 무조건 다 양수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 알지? 그리고 홀수제곱근은 마이너스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알고 있나? 알고 있나? 직세계이기 때문에 손에서 그러니까 그쵸?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얘는 사실 그냥 마이너스 3이랑 똑같단 말이야 뭐 다섯제곱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알지 여러분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를 진짜 이렇게 날려가지고 마이너스 2로 하진 않아요 4제곱근 뭐 마이너스 4의 4제곱 있지 얘도 4제곱이랑 이렇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다 양수로 바꿔서 나와야 되니까 뭐 씌워서 나와? 절대값 씌워서 4로 나와야 되는 거 알지? 네. 홀수제곱근은 양수든 음수든 그냥 다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맞아 홀수제곱근은 상관이 없어요 짝수제곱근만 신경 써주면 된다 얘들아 9번 10번 중에 질문인 거 있어? 그러니까 질문은 없고 오답만 있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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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은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 x분의 1 어떻게 만들어 x분의 1 10에 뭐 x분의 1승 이렇게 또 2는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 x분의 1이랑 y분의 1 둘이 지수에 있잖아 지수에 얘네들끼리 더하려면 둘이 뭐해 곱해줘야 되지 얘 얼마라고? 1, 10의 1승이니까 10은 맞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간다 얘들아 오늘 그 지우만 저거 눌러줄 수 있니 잠깐? 오늘 우리 할 건 다 해야지